남자 5호. 느려요. 남자 3호. 아 빨리 가. 뻘쭘해서 안 되겠다. 아, 남자 2호. 어, 빨리 가. 밀어줄게. 자, 밀어줄게. 어? 나오라고. 남자 2호. 위험해. 위험해. 아, 위험해. 여섯 명 중 무려 네 명의 남자가 여자 3호에게 왔다. 조심하십시오. 조심. 내가 잡고 있으니까. 예, 걱정 마시고. 예. 야, 이 남자들 속을 모르겠네. 아, 저는 한결 같았어요. 다들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. 여기서 한결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작은 체구에 좀 귀여운 스타일을 좀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모분이 첫눈에 그렇게 딱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좀 많이 가까워서. 제가 짝사랑했던 분이랑 많이 흡사 닮으셨습니다. 뭐 겉모습도 그렇고 목소리도 또 얼굴에 이런 볼에 있는 볼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약간 좀 넋이 나가 있었죠. 예. 여자 3호는 누가 와주길 바랬을까? 네. 누구랑 식사하고 싶어요? 1호. 첫인상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. 아직은. 여자 2호. 여자 2호를 따라오는 남자는 없었다. 마지막 여자 1호. 남자 6호. 남자 4호가 여자 1호에게 왔다. 같이 타요. 같이 타요. 아니, 타세요. 어떡해. 머리 잡아야지, 머리. 사원님? 약간 좀 인간적이고 유머러스한 분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자 1호는 지금 바라던 남자 4호와 함께다. 이렇게 갑자기 가로채서 이렇게 자전거를 두 분이서 이렇게 타고 가시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어차피 도시락은 같이 먹는데 라는 생각. 도시락 선택이 모두 끝났다. 저 왜 뽑았는지 물어봐도 돼요? 저는 제가 보기엔 가장 밝으신 것 같아서 도시락 먹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운동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. 사모님 시트콤 하시고 그럴 때부터 어떤 거요? 재밌을 거. 오! 진짜요? 귀엽다. 되게 잘한다.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오늘 딱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. 아 진짜요? 네. 신기하다. 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. 그런 거에 되게, 되게 약하거든요. 좀 약간 어제 예전부터 계속 봐왔다는 거니까. 남자 2호는 남자 1호가 신경 쓰인다. 이호님. 아니. 인상 피부 다 식사하시네. 취하시겠어요? 피부였어. 좀 모질하네.
밥 다 드실 거예요? 왜요? 계속 가면 나가고. 어, 네.